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라진 7시간이 최 씨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합니다.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최순실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.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관계가 없다는 증거를 국무총리에서 말씀하셔야죠. 왜 관계가 없는지. 그러니까 박근혜 그 대통령이 하는 시간 구체적으로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행적을 국무총리께서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. 청와대 안에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. 지금 그 당시 세월호 사태가 생겨서 현황 파악하고 부처 보고 듣고 또 필요한 지시를 하시고 비서실과 함께 그런 그 당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.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.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?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저기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시고 대처하신 것으로 박근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소상히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국민적인 요구가 강합니다. 그 시간이 왜 사라졌겠습니까?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 동안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셨다.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겁니다. 답답한 심정입니다. 답답한 심정입니다.